네, 12월 1일이 됐는데 오늘은 날씨가 흐리네요. 네, 2020년 12월은 흐린 하늘로 시작하는 것 같아요. 블로그마스도 언박싱으로 시작하네요. 네. 오늘 앨범 캘린더 제가 구입했다는 거좀 보여드리고, 크리스마스 장식들 좀 구입한 것들이 있어서 같이 다 보여드릴게요. 네, 지난 2월에 했던 티 캘린더 기억하세요? 네, 그 티 캘린더가 잉글리쉬 티샵이라는 회사인데, 올해는 가격은 변동이 없는데 굉장히 패키지가 단촐하게 나왔다고 할까? 작년 거가 정말 좋았거든요. 작년 게 이거였어요. 너무 고급스럽죠. 그리고 이건 약간 양장본 그 책처럼 돼가지고 옆에 이렇게 자석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열면 티가 있는 그런 디자인이어서 그리고 또이 빨간색도 너무 산뜻하고 예쁘고 되게 좋았는데 올해는 정말 단촐해졌어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데요. 사실 내용물은 똑같은데 이제 포장만 조금 단촐해진 거죠. 요거를 제가 좀 뜯어볼게요. 요렇게 생겼어요. 아, 뭐 부피 차지 안 하고 더 깔끔하니 귀여운 것 같기도 하죠. 네. 덴버에 왔던 조카 기억하시죠? 그 조카가 이모 너무 너무 예쁘고 나도 그런 거 해보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족들한테 이번에 올해 한국을 못 갔잖아요. 그래서 소소하게 박스를 하나 보냈는데 그 박스 보낼 때 제가 요거 똑같은 거를 하나 사서 보냈어요. 조카는 어떻게 애드벤트 캘린더를 즐기고 있는지 가끔 영상에 뭐 사진 정도를 담을 수 있으면 그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한국과 미국에서 똑같은 애드먼트 캘린더를 즐기고 있는 모습이 시차는 좀 나지만 재밌을 것 같아서 제가 그것도 넣을 수 있으면 넣어볼게요. 이거는 이제 포장은 굉장히 큰데요. 사실 얘가 양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제 최근 언박싱 영상들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코스트코에서 초콜릿이랑 과자를 정말 많이 구입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양이 너무 많은 과자보다 이렇게 그냥 다양한 걸 맛볼 수 있는 조금씩 들어있는 과자가 저는 오히려 더 좋더라고요. 네, 열어볼게요. 아하, 예쁘다. 아, 저는 왜 이렇게 예쁜 거에 약한지 모르겠어요. 얘는 24개가 들어있네요. 아, 쿠키 애드먼 캘린더라서 제가 매일매일 요거 티 마시면서 요것도 뜯어가지고 쿠키랑 같이 먹어보도록 할게요. 종류는 요렇게 8가지. 코코아 쿠키, 케네스텔리니 쿠키, 비스코티가 하나, 둘, 두 개, 초콜릿 드랍 쿠키, 리몬첼로 쿠키. 리몬첼로 제가 만들었던 거 기억하시죠? 네. 그 다음에 커피 쿠키. 그 다음에 이거는 소프트 너겟 쿠키. 그러면 8가지가 8, 3, 24. 세 번씩 반복되겠네요. 요렇게, 에드먼 캘린더는 두 가지를 구입을 했고요. 제가 요거 캔들링 구입해서 보여드렸잖아요. 저도 올해 처음으로 구입해 봤는데 이게 좋아하니까 좀 되게 조잡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되게 예뻐요. 딱 포인트가 되고 이제 크리스마스 용으로 구입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요거 구입했어요. 어때요? 예쁘죠? 크리스마스 용으로 이렇게 구입했는데, 이렇게 하얀 동그란 요 장식이 저는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네, 뜯어서 보여드릴게요. 요거 구입했는데, 요게 이제 집어넣을 캔들도 두 개를 구입했는데요. 하나는 화이트 양초를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화이트로 구입했는데, 얘가 약간 요렇게 줄무늬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흰색은 아니고, 요게
아무 향이 없는 언센티드로 화이트 필라 캔들이 있는데 요 줄무늬는 대신 없고 그냥 민둥한 그 필라 캔들인데 걔는 향이 나지 않는 버전이라 1달러가 저렴해서 6.99달러예요. 그리고 얘는 이제 향이 나는 거는 전부 다 7.99달러인데 네, 향은 되게 그냥 깔끔해요. 스파이스드 사이더인데 그렇게 강하진 않아요. 네, 그레이예요. 근데 이건 향이 정말 좋아요. 이게 향 이름이 뭐냐면 쿠번 리넨 타바코인데요. 여러분 그 타바코 플라워라는 그 이제 뭐 아로마 오일 같은 경우도 저는 타바코 플라워 되게 좋아하거든요. 요것도 타바코예요. 그래서 쿠번 리넨 타바코라서 타바코 플라워 향에다가 린넨이 들어가 있는 그 캔들은 다 저는 향이 좋은 것 같아요. 굉장히 좀 프레쉬한 느낌? 그래서 요거랑 저는 번갈아 가면서 하면서 연말 시즌을 보내려고 하고요. 물이 풀리지 않는 원단이라서 그냥 자르기만 해서 하나 얹고 요거 장식을 해봤는데 제가 아까 조금 밝을 때 이렇게 양초랑 이 밑에 컬러 바꿔가면서 몇 가지를 이렇게 조합을 해봤는데 어떤 게 제일 예쁜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영상에 제가 편집할 때 넣어드릴게요. 같이 보시고 어떤 게 제일 예쁜지 알려주세요. 오늘도 날이 흐리기도 했고 해가 이제 지진 않았는데 그래서 굉장히 애매한 시간이에요. 불을 켜기는 아직 빛이 있고 불을 안 켜면 좀 많이 어두워서 화면이 지금 되게 어둡게 나올 텐데 이 시간대는 항상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요렇게 골드 요거는 이제 차저라고 부르는데요. 접시같이 생겼지만 이제 여기에 음식을 담아 먹을 순 없고 요 위에 접시를 하나를 더 놓고 보통 이제 테이블 세팅을 하는데 저는 이게 4개 세트를 구입했기 때문에 2개를 테이블 세팅에 사용해도 남거든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쯤 되면 이렇게
장식할 때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왔고요. 저는 이제 차 한잔 하면서 애드번트 캘린더 오픈 좀 해볼게요. 1번. 네. 1번. 차이 charge라는, charge는 충전하다는 뜻이잖아요. 충전을 해주는 차이티인가 봐요. 옆에 그림이 너무 예쁘네요. 네. 이거는요, organic rooibos herbal tea with cinnamon, cloves, turmeric, cardamom, garlic, and blue corn flour. 차이티가 블랙티에다가 막 향신료를 더해서 만든 인도가 원산으로 알고 있는데, 네. 네, 뭔가 막 향신료 향이 나요. 네, 그래서 티 컬러를 보실 수 있게 제가 유리잔을 갖고 왔어요. 이 잔이 정말 오래된 잔이거든요. 이게 보덤 잔인데, 저희 남편 씨가 결혼 전에 20대 때 가지고 있던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새 거 같죠? 네. 여기에 차를 좀 우려보도록 할게요. 네. 뭐 넣자마자 약간 노란색을 뜨죠? 네. 한 3분에서 5분 정도 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사이에 요거 쿠키 캘린더 오픈해 볼게요. 1번. 이것도 순서대로 있는 건 아니고요. 섞여 있어요. 1번. 비스코티인 것 같아요. 그쵸? 1번 열었고. 과자가 막 여러 개 들어있는 줄 알고, 막 접시까지 거하게 준비했는데. 초콜릿 비스코티가 있고, 아몬드 비스코티가 있는데, 이거 보니까 얘는 아몬드 비스코티인 것 같아요. 그쵸? 약간 어두운 것도 분위기 있고 좋죠? 네. 4분이 됐을까요? 제가 지난해에는 알렉사한테 항상 타이머를 맞춰놓으라고 했었는데 깜빡했네요. 꺼내고 마셔볼게요. 뭔가 복잡 미묘한 맛이에요. 네, 이게 여러 가지가 막 들어있어서 아까 막 생강 이런 것도 있지 않았나요? 투머릭, 클로브, 갈릭. 저는 차에서 약간 갈릭 맛이 나는 거는 마늘차를 직접 드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차에서 마늘만 나는 거는 조금 적응이 어렵더라고요. 마늘만 빼면 딱 좋을 것 같은데. 네, 이거 먹어볼게요. 비스코티. 맛있는데 딱딱해요. 여기 차에서 나는 마늘 맛이 조금 거슬렸는데 쿠키가 되게 좀 중화시켜주는 것 같아요. 그냥 먹기는 좀 너무 딱딱하고요. 티에 찍으니까 진짜 부드럽고 딱 먹기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인간적으로 두 개는 들어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좀 아쉽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티는 티만 마시기에는 조금 마늘 맛이 부담스럽고요. 이런 음식이랑 같이 먹으니까 별로 강하게 마늘 맛이 좀 중화가 되는 것 같아서 마실만한 것 같아요. 저 쿠키 하나만 더 가져올게요. 이거 있잖아요. 호불호 약간 갈리는 쿠키. 갈레트. 이거 3개 들어있는데 하나만 먹을게요. 그 여기 쿠키 만드는 데 들어가는 그 소금이 그
프랑스의 되게 명품 소금이었다는 거 알고 나니까 그전에는 그냥 짜기만 느껴졌는데 갑자기 맛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사람 마음이 되게 간사한 것 같아요. 아, 진짜 버터 향 짱이에요. 버터하고 우유하고 완전 찰떡궁합. 약간 왜 프랑스의 바게트 빵 같은 경우도 안녕. You wanna join the tea time? So the cookie calendar, it's just tiny little cookie. So I'm like, I need more. Day one, day two. So I grabbed Colette. Oh, nice. You like the color combo? It's very pretty. Yeah, it looks great. We have green placement. Oh, right, right. And there's actually kind of short but kind of cute red candle from IKEA. So the charger actually kind of brightens up everything. And that candle smells good. I know, I smell candles. I was like, did she have any other candle going today? Oh yeah? You can open the window if it's too stuffy. So did you notice the tablecloth? Yeah, you switched it. I made it. You made this today? I measured and cut it. Oh. All I did was cut, but... Still, I thought you might have just found some fabric. That looks nice. Yeah, like certain fabric, you don't have to worry about edge. Mm-hmm. So that's one of the... And it's kind of nicely drapey. Yeah. I also have like a silver, drippy, kind of silky fabric. Mm. So I thought about putting it on top of that. I'm like, oh, too much. I like it. That's nice.